안녕하세요, 러블리썬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 굉장히 데일리한 이런 레드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메이크업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헤어까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, 이렇게 내추럴한 웨이브 머리, 네, 요 헤어까지 연출하는 거 같이 찍어봤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요.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같이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로 삐아 코렉터 먼저 발라줄게요.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고 얇게 발라줍니다. 그리고 이글립스 파데를 발라줄게요. 오늘은 그냥 편한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손으로 발라줄게요. 퍼프에 좀 묻혀줍니다.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볼 건데요. 오랜만에 노세범 팩트 가지고 왔습니다. 눈썹이랑 이렇게 얼굴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요. 이렇게 해주고 이제 빨리 눈썹을 그리겠습니다. 여러분, 눈썹이 얼마나 잘 그려지느냐에 따라 오늘 메이크업의 그 시간이 달라지는데, 일단 눈썹을 좀 빗어줄게요. 그냥 아무거나 있던 스크류 브러쉬로. 그 다음에 오늘도 뭐 매트 포뮬라를 써보겠습니다. 첫 번째 매트 포뮬라, 요거는 진갈색. 오늘 진짜 딱 일어났는데요,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자연광으로 찍어볼까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세팅을 했는데 해가 진짜 왔다 갔다 걸어가지고.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낮에 찍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거의 다 조명에 찍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낮에 너무 집중이 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, 시끄럽기도 하고 눈썹 왜 이래. 정말 오랜만에 오늘은 같이 준비하고 저 나가볼 거예요. 잠깐 그냥 간단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마트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. 먹을 게 없어서. 여러분, 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, 진짜 목소리도 이상하고 지금 제가 얼굴이 진짜 잘 안 붓는데 좀 부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연갈색으로 좀 더 수정해 줄게요. 그 다음에 브로우카라는 오늘 아리따움 제품 사용해 볼게요. 근데 여러분, 저 머리색 진짜 많이 빠졌죠? 저 지금 두 번째 머리를 감는 건데, 첫날 이제 염색하고 머리 감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처음 감는 건데요, 벌써 이렇게 애쉬 그레이빛이 완전 빠진 것 같아요. 물론 첫날에도 그렇게 애쉬 그레이빛이 많이 돌진 않았고 약간 애쉬 퍼플 그 느낌이 많이 강하긴 했는데 지금 진짜 완전 애쉬 베이지 느낌,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저 이거 고데기 안 한 머리 처음 보시죠 여러분? 이 정도가 됐습니다. 좀 많이 상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원래 또 이런 머릿결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좀 부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빵꾸를 떼어줄게요.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사용해 보겠습니다. 거의 다 써가지고 요즘에 손이 안 갔긴 했는데요. 그리고 여기도 평상시대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이 다이소 브러쉬로 턱 쉐딩도 해줄게요. 오늘은 또 아리따움 거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, 여기에 진저 파우더 색상을 베이스로 먼저 사용해 볼게요. 여러분, 연휴에 어디 가시나요? 시골에? 저는 시골이 문경이에요. 저희 아빠 고향이 문경이라서 어렸을 때 진짜 명절만 되면은 항상 갔었는데, 사실 크고 나서는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명절이 되면은 어릴 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또 집안에 완전 막내였거든요. 막내일 때가 좋았는데. 이렇게 굉장히 은은한 약간 핑크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? 네, 그런 색상이에요. 그 다음에 일단 요거를 가지고 왔거든요. 모노아이즈의 레드빈 라떼라는 색상입니다. 요런 컬러입니다. 이게 제가 이런 머리 컬러를 해보니까요, 퍼스널 컬러에 헤어가 진짜 영향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.
제가 정말 파워 웜톤인데 머리를 좀 애쉬빛으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웜톤보다는 쿨? 좀 뮤트? 그쪽 계열로 많이 손이 가고, 그리고 제가 액세서리도 원래 골드 액세서리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실버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실버를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, 추석이라서 많이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. 초등학교 때요. 그때가 언제지? 4학년 때인가? 제가 물에 빠졌었습니다. 지금까지도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모이면 송어장이 있었어요. 그 동네에. 그 송어장 옆에 물가에 제가 빠졌었거든요. 겨울이었는데, 한겨울이었는데, 아 설날 갔었을 땐가 보다. 아무튼 그래서 거기 이제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친척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같이, 우리 친언니도 있고 막 거기서 썰매를 타는데 제가 그 얼음에 올라갔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진 거예요, 여러분.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구해줬습니다.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해. 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막 왔다 갔다 하지? 여러분 뷰러, 요거 91번 뷰러로 찝어줄게요. 제가 진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겟레디 같은 거 찍기 전에 아 오늘 무슨 얘기 하면서 수다 떨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백지.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거리가 다 고갈된 거예요.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오늘은 이거 까만색으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. 저는 제가 얼굴이 안 붓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코는 한라봉에다가 이제 아이라인을 좀 스머징 해주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진한 색상인데요. 모노아이즈의 코코아 파우더라는 색상이에요. 뒤에부터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, 여기 요 색깔 가드니아라는 색상인데요. 요 색상이랑 아까 전에 그 레드빈 라떼 요거랑 섞어서 그 다음 요것도 제가 항상 쓰는 요 브러쉬 요걸로 요거를 좀 더 발라줄게요. 콩콩콩 찍어서 너무 다크해지지 않게 살짝만 해줄게요.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더 또렷해졌죠?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릴리 바이 레드 제품이에요. 샤인 골드라는 요거를 이 눈 앞머리에 좀 밝혀줄게요. 중간까지 이렇게 발라줬고요.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입자가 크네요. 뭔가 눈앞에서 펄이 왔다 갔다 거려. 이제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걸로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마스카라는 이거 페리페라 제품 사용하겠습니다. 이거는 픽서 없이 그냥 발라도 잘 올라가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하나만 깔끔하게 발라줄게요. 이게 좀 사용하다 보니까 섬유질이 좀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좀 잘 뭉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마스카라 마르는 동안 이걸로 애교살 그려줄게요. 이렇게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바르기 전에 입술을 좀 정리를. 블러셔는 오늘 미샤의 코튼 블러셔, 그리고 발레 슈즈 색상을 가지고 왔어요. 굉장히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제품이거든요. 케이코 얘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인데요. 첫 번째 립 제품은 짠! 이거 제가 진짜 생얼에 많이 바르고 다니는 제품이에요. 이거를 먼저 입술에 착색시켜주겠습니다. 입술을 바른 다음에 좀 번진 듯이 이렇게 해줄게요. 이것만 발라도 되게 예쁘죠?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, 여러분. 딸기 주스. 그 다음에 짠! 요거 에뛰드 하우스 제품인데요. 말린 딸기 시럽이라는 색상인데 이런 색상이에요. 이렇게 이게 제형이 그거랑 비슷해요. 그 페리페라 젤라또 틴트 그거랑 제형이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밀착력이 떨어지는 느낌이기는 해요. 이게 약간 더 미끈미끈한 느낌?
색깔 예쁘죠? 이런 컬러도 가끔씩 바르면 되게 기분 전환 되는 것 같아요. 좀 이걸 풀고 머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 하는 것도 한번 찍어볼까요? 오랜만에? 오늘은 생머리 고데기 할 건데요. 이거는 보다나 40mm 봉고데기고 180도로 맞춰놓겠습니다. 이 빗은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500원인가? 주고 구매한 도끼빗이에요. 그 고데기 웨이브 같은 거 하면은 이 도끼빗이 진짜 되게 필요해요. 그리고 이 웨이브 풀어줄 때 쓰기 정말 좋습니다. 단 섹션을 나눠줄게요. 다이소에서 단 집게고요. 진짜 간단해요. 이거는 정말 레이어드 컷일 경우에 가장 예쁜 머리인 것 같고 이런 지름이 큰 봉고데기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끝에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고 쭉 그냥 올려줘요. 올려주고 이 뿌리 쪽에서 조금 머물러 준 다음에 이렇게 싹 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. 이게 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펴지기도 하고 훨씬 더 예뻐지거든요. 이렇게 약간 롤 말듯이 그냥 빼줍니다. 이쪽 할 때 귀를 조심해야 돼요, 여러분. 제가 귀 항상 같은 위치가 계속 되어가지고 진짜 딱쟁이졌어요. 낮에만 하면 또 데이고 해서. 이렇게 그냥 안쪽으로 그냥 하다 보면요, 자기네가 이제 알아서 바깥으로 뻗는 머리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네,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오늘 옆가림말을 할까요? 이게 맨 윗단에서 가림말을 결정을 해주는데 저는 옆가림말 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가림말을 나눠주고 저는 뿌리가 좀 사는 게 좋아서 뿌리 쪽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뜸을 들이고 있어요. 네,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머리를 다 했습니다. 되게 빨리 했죠. 한 23분 걸렸다. 23분 만에 완성한 머리고요. 이거는 정말 별 스킬 없이 그냥 쭉쭉 말아가지고 빼주면 되는데 이게 레이어드 컷이어야만 이렇게 컬이 딱 보이면서 예뻐 보이는 머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이 머리 궁금해 하셨던 분들 아직 계실려나? 오늘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길. 네, 일단 저는 정리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완성됐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막상 완성해보니까 꽤 신경 쓴 듯한 느낌도 나고 좀 가까운 동네 마실 나가실 때 하시는 메이크업으로 강추드릴게요. 오늘 헤어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, 하기 꼭 부탁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바이바이.